네,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이때까지 이제 효소 만드는데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제 산야초 중에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재료들을 갖다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효소란 무엇인가? 를 가지고서 주제를 가지고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효소의 어떤 개념, 효소는 생물에 의한 생산되는 단백질로 기능적으로 효율이 좋은 촉매이다. 효소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촉매하는 물질로 생명 현상을 본질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하게 되면 효소는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떤 생물 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효소는 높은 온도에 견딜 수가 없다. 48도에서 장시간 가열하거나 65도 이상 가열을 하게 되면 효소는 파괴된다. 효소는 정해진 물질에만 반응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효소는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한다. 효소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그 성질에 실로 다양한 물질들을 형성을 하는데, 효소 그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생명체들은 효소에 의해서 관여를 받고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물, 식물, 인간 모든 미생물조차까지도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효소의 관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효소는 한 가지로 그 역할들을 형성을 한다.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주 효소가 있고 보조 효소가 있어요. 주 효소는 태어날 때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 효소, 내 몸 안에서 생성하는 효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효소는 외부에서 음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효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조효소죠. 식품으로 얻어진 효소를 갖다가 우리가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근본적인 부분을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는 약 2000가지 정도가 효소가 필요를 하는데요. 우리가 오장육부의 기능에 촉매를 하는 것이 효소고요. 우리 몸이 이제 약해지거나 쉽게 말하게 되면 오장육부가 약해지게 되면 효소를 생성하는 것이 적어지게 되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효소를 생성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효소는 이제 매우 이제 중요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자동차가 있죠. 그죠? 자동차. 그러면 그 자동차의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효소는 배터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능들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없게 되면 운행을 할 수 없죠. 그죠? 그거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효소는 열에 약하다. 48도로 긴 시간을 갖다 과열을 하게 되면 효소는 소멸되고요. 65도 이상을 가열한 음식들을 먹게 되게 되면 즉시 소멸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먹는 지금 음식들을 갖다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열에 약하고 또한 산도에도 식초 산도에도 활성 영향이 미친다 하는 부분을 인식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효소는 한 가지 효소에만 반응을 한다 하는 부분을 또한 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몸에서 하는 기능들을 갖다가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대사작용을 관장을 하고 오장육부의 기능에 촉매의 작용을 한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인식을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소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소화. 그러면 소화를 시키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그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을 갖다가 오장육부의 각 기능에 보내게 되고요. 그 보내고 난 다음에 음식물들은 이제 찌꺼기가 남죠. 그죠? 위에서 찌꺼기 남는데 그것을 갖다가 배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화를 시키고 이것이 효소가 하게 되고요. 또한 에너지를 갖다가 발생된 에너지를 갖다가 오장육부의 기능에 각각 보내는 역할 이것도 이제 효소가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찌꺼기죠. 찌꺼기 남는 음식물들도 이제 배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것 또한 효소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다. 살아있는 모든 동물, 식물, 인간, 미생물까지도 효소의 관여를 받게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매우